어휴, 우리 미달이 하품하는 것 좀 봐. 어? 나 하품 안 했어. 나 하나도 안 떨려. 미달아, 그림 좀 나중에 그리고 가서 자. 어? 아, 안 돼. 나 오늘 이거 다 색칠해야 된단 말이야. 미달아, 네 방 하실래? 어? 아, 싫어. 나 여기서 칠해야 돼. 됐지? 응? 어? 다 칠했지? 응? 어? 아, 안 돼. 내가 색칠해야 된단 말이야. 다른 거 칠해야지? 어? 하늘색이 없네? 하늘 칠해야 되는데. 아, 그래. 야, 그거 잘 됐다. 어? 내일 칠하자. 내일 아빠가 내 생일비 사다 줄게. 아, 그래. 아이고, 우리 미달이 잘 자. 안녕. 좀 빨리 보자. 어디 나갔네. 이게 불려갖고 온 거야? 아이, 당신도 좋으면 색. 이모, 색연필 빌려줘. 어? 이거 없네? 어, 색연필 없나? 나의 작은 엔젤 해교에게 오늘이 우리가 만난 지 보름이 되는 날이구나. 보름? 대체야? 보름도 몰라? 저 15일을 보름이라고 그러는 거야. 저기 15밤. 아, 너 그거 물어보려고 왔어? 어, 이거 해교이말 편지인데 봐봐. 되게 재밌어. 미달아, 어? 너 남의 편지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이거 빨리 갖다 주고 얼른 가서 빨리 차. 아빠. 엔젤은 뭐야? 자, 엔젤 천사. 날개 달린 천사? 그래. 아, 그러게 왜 이런 거 필요하지? 핀다, 아빠! 아유, 왜! 나 여기 있잖아. 어? 아유, 이따 하자. 정현은 안 주무세요? 아, 해규 아직 안 들어와서. 아, 잠깐 저 여기서 좀 늦네. 계속. 여자애가 뭐 이렇게 밤늦게 다니고 그래. 아, 얘 요즘 무슨 이상한 거 아니냐? 아, 글쎄요. 곧 들어오겠죠 뭐. 그만 주무세요. 어? 아유, 아빠. 아니, 너 저기. 너 지금 몇 시인데 너 지금 이렇게 밤늦게 다니는 거야? 아, 죄송해요. 학교 숙제가 많아서 그랬어요. 요즘 기말고사 작품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. 너 진짜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늦게 다니는 거야? 응? 너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? 아이고, 안 해요. 아빠 요즘 정말 바빠요, 저. 너 빨리 다녀, 응? 예. 아, 저놈 저거. 응? 왜 내려와? 라면 끓여도 되는데 갑자기. 라면 두 세트 한번 먹어 임마. 야, 박미대가 내 편 좀 참았지? 어? 아, 아니?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? 편 주소 다 틀리게 돼 있던데. 이모, 그럼 정확히 다 정리해줬으니까 앞으로 우리 꼼짝 못 지만 알았어? 아이고, 그렇다고 애를 때리냐. 편지 좀 보면 어때서. 그리고 엄마가 아까 내 편지 보는데 그러지 좀 마. 그럼 엄마 내가 내 사정을 치매니까 알았어, 엄마? 이 집에 다 이제 엄마가 딸 편지 보면 좀 어때서. 아이고, 웃겨, 정말. 유나라, 울지 마, 울지 마. 자, 아빠가 상아 갈아줄게. 어? 자. 아이고, 미쳤네? 야, 야, 여기. 아, 자. 야, 형부, 미달이 얘는 입에 뭐가 들어가면 울음을 툭 그치고 안 먹으면 울고 그러네요. 신기하지? 나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
저 막내 처자 덕분에 알게 됐는데 막내 처자가 말이야 의외로 부자들 쫙 팡하고 있더라니까. 자, 이거 신기하네. 형부, 저도 한번 해볼게. 그래, 자, 해봐. 에이, 누가 죽냐, 에이. 야. 야, 이거 무지하게 신기하다. 아빠, 5만 원만 주세요. 아, 너 어제도 돈 갖고 왔잖아. 아, 원래 작품하고 그러면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요, 아빠. 아, 무슨 작품을 그렇게 한다고 맨날 그렇게 돈을 갖고 하냐. 아, 참나. 너 저 혹시 너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? 아유, 아빠. 아, 너 매일 돈을 갖고 하니까 그렇지. 아우, 그냥 재료비하고 이것저것 쓸 데가 많아서 그래요. 아빠는 왜 딸을 못 믿어요? 알았어, 알았어. 믿을게, 믿을게. 알았어. 너 저... 너 영수증 꼭 갖고 와야 돼, 응? 알았어요, 아빠. 그래, 그래. 아, 참나, 쟤. 아이, 괜찮아. 좀 늦으면 어때? 아무도 몰라. 그래도. 아이, 괜찮아. 대신 너 비밀로 해. 알았어. 나 지금 나간다. 기다려. 야야. 아, 빨리 늦었어. 빨리 나갔다 올게요. 가만 있어. 여보. 네. 요즘 그 해교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야? 기말고사 뭐 과제물 준비한다던데요. 아니 걔 진짜 과제물 때문에 그러고 다니는 거야? 걔 요즘 이상한 거 아니야? 공부한다고 그러던데 뭐 하겠지. 아니 공부한다고가 뭐야? 아 당신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공부한다니까 하나보다 그런 거지. 무슨 내가 걔들을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해요. 이는 참. 아 참나 이거. 아 이거 참. 자녀는 저 권투 하는데 권투 안 보세요? 아니 너나 봐. 혼자 보면 재미없는데. 아 잠 영규야 영규야. 예? 너 저 이리 좀 앉아봐. 예. 해규 말이야. 요즘 그거 자꾸 밤늦게 다니고 그러는데 너 혹시 저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? 전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요. 아 왜 몰라? 너 저 해규하고 친하잖아. 아 몰라요. 저 이젠 안 친해요. 안 친하더니 무슨 소리야? 아이고 무슨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이거. 저 그럼요 장인어른 1대1로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. 의외로 아빠랑 딸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더 막역해질 수 있는 거예요. 저랑 미달이랑 친구처럼 지내잖아요. 그게 다 그 대화를 많이 나누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아 이놈이 그 머리가 커가지고 저 아빠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. 가만 있어 이놈이 이거 무슨 문제가 있긴 있는데 말이야. 일기장을 한번 볼까? 아 참 처자한테 들키면 큰일 날라고요. 그리고요 막내 처자는요 그런 거에 아주 민감하더라고요. 어저께도요 그저 편지 순서만 바뀌어도 그거 다 알더라니까요. 그래? 야 그럼 안 되겠고 큰일 났네 이거. 굳이 뭐 보시겠다면 치밀하게 증거 안 남기고요 이렇게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일기가 어디 있을까요? 아니 너 저 그런까지 끼고 그래. 혹시 알아봐요.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. 제꺼지. 야야 그 저 서랍 뒤져봐라. 서랍 뒤져봐. 서랍이요? 아 이거 안 열리네요. 아 그럼 거기 있을 거야. 무슨 소리야. 아이 오랜만에 보게. 아니 뭘. 아니 너 그걸로 저 열 수 있어. 아이 감싸 보세요. 아니 기다려 보세요. 아 열었어? 아 예. 야 아무튼 넌 이런 건 진짜 대단하다. 왜요? 응 이리 줘봐 이리 줘봐. 아 참 장현우는 진짜 아 진짜 왜 아이 정말 왜 이러세요 정말. 아이고 아예 내가 봤다고 그냥 저 손도장 인증 붙여가지고 찍고 나가시죠 그냥. 아이 참 아 큰일 날 뻔했네. 자 잠시만 읽어볼게요. 오늘 신당동에서 원조 떡볶이를 먹었다. 뭐 별거 없죠. 넘깁니다. 정사 뭐 정사 카메라. 아 이거 영화 그 영화 정사 봤단 얘기예요. 잠깐만 보세요.
기말고사 과제물 때문에 정신이 없다. 잠도 부족하고. 야, 처제 요새 굉장히 열심히 해요. 네? 아, 과제물 때문에 이렇게 늦는구나. 걱정하실 거 없겠어요. 보죠. 딴 데 봐봐. 알았어요. 잠깐만. 어? 이게 뭐야? 요즘 아빠 때문에 미치겠다. 아빠는 너무 구식에다가. 뭐? 이리 줘봐. 요즘 아빠 때문에 미치겠다. 아빠는 너무 구식에다가 독재다. 레온이 문제도 그렇고 요즘은 정말 아빠랑 말이 잘 안 통한다. 어? 아빠 정말 왕짜증이다. 어? 아, 저희는 별거 아니, 나가셔도 되겠어요. 아니. 에? 별거 아니네요. 에? 걱정 아니, 참 이거. 아, 잠깐 진짜. 아, 진짜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, 진짜. 다 틀려가지고. 아, 진짜. 아, 이거 어떻게, 이거 어떻게 된 거야. 아, 진짜. 흔들리면 안 되잖아. 이 머리띠 너무 이쁘지? 너 또 샀어? 어, 이거 얼마인지 알아? 22,000원 주고 샀다? 20포인트 세일해가지고. 뭐? 안 누가 그 떡을 20,000원이나 사냐? 어, 아빠. 아니 너 저 아침에 돈 타가더니 너 저 그런 거 살라고 너 좀 돈 타간 거 아니야? 아니 재료비 사고 남은 돈 산 거예요. 그리고 이 머리띠는 좋은 거 사야 돼요, 아빠. 아니 무슨 그런 크란 저 플라스틱을 20,000원씩이나 주고 사? 뭐 다른 애들은 이거 다 비싸고 좋은 거 많이 하는데. 아니 어떤 저 정신 나간 놈이 그런 비싼 걸 사고 그래? 잘 놀아. 아빠 정말 왜 그러세요? 아, 저 구실에서 그런다. 왜? 아, 잠이어라. 아, 구실에서 그... 그런다. 아, 잠을 그러세요, 진짜. 아, 참, 잠이어라. 아, 작은 처제가 일기장 보고 눈치 채면 어떡하려고 그래요. 어, 그러자. 어. 어 저기, 레오나. 내가 이따 다시 걸게. 응? 아, 너 저 또 저 레원이랑 또 전화한 거야? 네. 얼마 그 저 바지가 그게 뭐야? 바지가 그렇게 짧아? 집에서 입는 건데 뭐 어때요? 괜히 그래. 괜히 그래? 아빠 구실에서 그래. 허, 아빠 정말 왜 그래요? 아빠랑 저 말이 안 통해. 뭐 말이 안 통해? 그래. 아빠는 저 독재고 저 왕짜증이라서 말이 안 통한다. 아빠. 아 왜? 내가 없는 말 했어? 아빠 제 얘기 보셨죠? 아, 아빠 어떻게 제 얘기 보실 수 있어요? 아, 보든 말든 너 사실이잖아. 왜 남의 얘기를 보냐고요. 아빠 정말 왜 그러세요, 정말. 아빠한테 실망했어요. 아, 내가 저 보고 싶어서 봤냐. 저 연기가 그냥 연세로 땄기 때문에 내가 그냥 본 거야. 네? 안 되면 얘기하다 말고 어디 가는 거야. 엄마, 혜규야. 형부, 형부가 제 얘기 좀 훔쳐봤어요? 형부가 뭔데 남의 얘기 좀 훔쳐봐요. 형부, 네? 혜규 이렇게 훔쳐보셨어요? 아니 사실 난 당연히 보상을 줘가지고 난 사실 보상이 없었어. 생각해봐, 내가 텐데 이걸 내가 보상을 줬어. 형부 연세까지 보셨다면서요? 왜 지금 거짓말하세요, 형부? 아, 당연히 그래? 아니 난 당연히 먼저 보상을 줬어. 나 사실 대화가 불안불안하고 아무튼 얘기한... 형부, 앞으로 대박 들어오 생각하지 마세요, 진짜. 오! 아, 형부 너무 하셨다. 당연히 진짜. 아, 당연히.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? 장현이 먼저 처제 저 일기장 보자 그러셔놓고 왜 저한테 떠넘기세요? 아니, 너 왜 이래? 아니 처제한테 저 장현이 때문에 저 욕만 먹었잖아요. 왜 그런 거짓말 하세요? 왜요? 아니 나 저 정신 차리게 너 왜 이래? 아니 장현이 진짜 이러실 거 아닙니다. 진짜 이러실 거 아니에요 진짜. 이렇게 물 좀 먹고 먹지 급하게 먹으니까 안 체해? 내가 지금 급하게 먹어서 체한 거 아니야. 장현은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? 아니 뭘 또 가지 그래? 난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속아도 받고 배신도 당해봤지만 이번처럼 앉아서 내가 뒤통수 맞아보긴 처음이야 내가. 난 지금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와. 여보 소화제 좀 넣어줘. 왜 체기가 안 내려가? 더 답답해. 아직 그냥 제대로 체스 더 줘봐.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. 어? 아, 왜 그러세요 이거? 아니. 예, 내가 그 그만 이거 잿돈인 줄 알고.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. 아니 이거 장모님이 제일 아끼시는 스카프인데 이거. 아 이거 가면서 이거 큰일 났다. 이거 내가 잿돈인 줄 알고 그냥. 야야. 아, 야, 모르겠다. 야야 너 저기 이거 우리 저 남자들끼리 있는 거니까
너 비밀 지켜. 응? 이거 너 절대로 비밀 지켜야 된다. 응? 알았어? 예, 예. 너 저기 이거 비밀 안 지키면 너 그땐 너 여자야. 응? 너 알아서 해. 알았습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장모님, 장인어른이요. 아니, 빨리 와. 장모님이 제일 안 계시던 물방울 스카프 했잖아요. 그 장인어른이 담배 불 지져놨어요. 내가 방금 보고 나왔어요. 뭐야? 아니, 너 저기. 저 주머니 뒤져보세요. 아니, 너. 아 진짜야, 내가 쟤 때린 줄 알고 그런 거야. 어우 시원하다. 시원 됐어? 이제야 좀 소화가 되네.